안녕하세요, 꽁불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산 소고기 삼겹 양지로 만드는 감자 조림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감자만 넣진 않겠죠. 당연히 고기가 들어가고요. 삼겹 양지가 들어갈 거예요. 맛있게 만드는 지구촌 집밥.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삼겹 양지예요. 삼겹 양지로 불리는 이유는 지방, 살, 지방의 구성이라 삼겹이랑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우삼겹구이나 햄버거 패티 등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저는 삼겹살 대신 우삼겹 먹는 것도 즐겨 먹어요. 가다랑어포로 만든 육수예요. 재료가 준비됐으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린빈스입니다. 그린빈스는 소금물에 살짝 데치고요. 끝을 이렇게 꺾어주세요.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살짝 잘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껍질 벗긴 감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줄 건데요. 이렇게 저는 제 주먹보다 작은 거죠? 절반, 아니, 3분의 2 정도 사이즈의 감자 4개 정도. 혹시 부딪혀서 으깨지는 게 싫으시면 이렇게 돌려깎기 해주시면 되세요. 이번엔 당근이고요. 당근은 껍질을 벗겨주시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부셔지는 게 싫으면 똑같이 이렇게 돌려깎기 해주시면 되세요. 양파는 큰건반 개면 충분합니다. 적당한 크기의 웨지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재료가 모두 들어갈 넉넉한 크기의 냄비를 준비해 주시고요. 식용유, 미국산 소고기 삼겹 양지를 구워줄게요. 소고기는 익으면 떨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 야채들을 넣고 잘 익혀줄 거예요. 그린빈스는 나중에 넣어주실 거예요. 고기와 야채들이 잘 어우러져 고기 기름이 야채에 조금 스며들면 이때 이치방 다시를 넣어줄 거예요. 끓기 시작하면 가장자리부터 기름을 살짝 이렇게 걷어서 버려주시면 되세요. 중간중간 계속 걷어주시면 되시고요.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추고 그대로 15분 정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휘젓지 말아주세요. 감자나 당근이 으깨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설탕과 미림을 넣어줄게요. 간장, 그리고 진간장. 이제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어도 좋고 이런 라도 페이퍼라고 하는 걸로 오토시프타처럼 만들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럼 수분이 적당히 줄거든요.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 뭉근하게 조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완성이 됐고요. 미리 삶아둔
그린빈스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산 소고기 삼겹 양지로 맛있는 고기 감자 조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요리는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따뜻한 집밥을 맛보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는 것, 조금은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로 사용한 맛있는 요리들을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요. 맛있게 많이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